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사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으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 일을 직접 치러야 하는 당사자는 좀 더 달랐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타인은 당사자의 체감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 회사는 적자폭이 커지면 임원을 해고하는 강수를 두어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책임을 물어 고위급을 천국에서 쫓아내려 하셨는데 그 중 한 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반발하여 추종자들과 반역을 일으켰다. 다른 한 명은 책임을 통감하고 천국에서 추방당하는데 이래 순종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국무총리가 9급 공무원으로 강등당한 것과 같다. 강등에서 끝나지 않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자들은 예수님이 어찌 저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의아해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사람의 영혼처럼 수월에 내려가셨다. 이러한 잔인한 형벌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힘겨운 선택을 스스로 하신 것이다. 이유가 하나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그런데 신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원리를 가르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자기 포기와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한번 자아가 죽은 경험을 한 베드로는 바울이 면전에서 창피를 줄 때도 맞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에서 바울을 두둔했다. 자아가 죽은 자의 모습은 이와 같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포기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오직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를 다녔지만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아가 죽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한다. 신자가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가?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며 사는 것인가? 여전히 게으르고 충동적이며 육적인 일에 탐닉하는가? 자아가 완전히 죽지 못한 탓이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을 기회가 없다. 성령의 사역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칼빈의 의의 전가 교리만 붙들다가
올바른 삶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두려움과 실패와 불안이 보이십니까? 자랑할 재물이 보이고 직급이 보이고 명품이 보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진정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욕망의 아수라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는 길밖에 없다. 자아가 죽으면 구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의 말씀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랑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다. 아멘.